미국 중남부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5명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부러진 나무와 망가진 자동차, 산산조각 난 건물이 부서진 잔해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인구 약 2천 명이 거주하던 마을은 어디가 집이었고 어디가 도로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에 있는 그린필드 마을의 모습입니다. 미 기상청은 최대 풍속이 시속 265km인 토네이도가 발생해 이 지역을 지나면서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We heard the sirens go off, so I got all the kids and went downstairs into this room, the only room left standing, and just kind of huddled in the corner. And it got really quiet and then really loud, and then everything was gone.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네이도가 덮쳤을 당시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폭풍에 휘말려 날아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거대한 풍력발전단지에서도 대형 터빈 6기의 기둥이 바닥으로 쓰러지거나 부러져 두동강 났습니다. 재난당국은 현재 건물 잔해로 뒤덮인 마을을 수색하면서 피해 상황을 집계 중입니다. 이 토네이도를 비롯해 아이오와주에서는 하루 사이에 최소 1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이오와주 공공안전부는 사망자 외에도 최소 35명이 부상했다면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래 토네이도 발생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이날 텍사스 댈러스 일대에도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미 중남부에서 동부 버먼트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한 폭풍우와 우박, 토네이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